원장님이 직접 수술해 주신단다. 텔레비에도 엄청 많이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 딸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이 수술은 수술 축에도 못 낀대. 몇 시간이면 끝나고 당일 퇴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 수련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에이,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시죠? 아, 이제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들어갑시다. 야, 화이팅!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화이팅! 보호 잡은 이제 나랑 얘기하면 된다니까. 내가 의료 배상 공제 담당자예요. 원장님이 보험 들어놓으셔서 보험금 다 나옵니다. 이 양반은 지금 누가 보험금 때문에 이래. 우리 딸은 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수술 당시 모든 의료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혁수 원장한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그 술 냄새 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으로는 원고가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던데요. 만 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는 이 마취 부작용은 사람의 힘으론 아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 사고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대표적인 두 곳이 바로 군대랑 병원이야. 그만큼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겠지? 모든 증거는 병원에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죠. 안용숙 원장은 어떤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마다 그 구역 전체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대장정을 진행 중이래요. 카드 받았습니다. 자주 가는 곳 대부분이 커피숍 밥집이에요. 술집은 하나도 없는데요. 역시 헷갈려. 근데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번 의뢰는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서프라이즈 선물 하나 줄게요. 선물이요? 그래, 다들 찝찝한 이때 내가 해결해 주지 뭐. 아까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프라이즈! 없어요! 어때요? 깜짝 놀랐죠? 다들 놀랐어요, 없어서. 잠시만 기다려요. 금방 올라갈게요. 사고인지 사건인지 저도 좀 알아보려고요. 안영숙 원장은 환자를 볼 때 수기로 먼저 작성했어요. 데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시킨 게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근데 그런 조작이 있었으면 그걸 계속 보관해뒀을까요? 나 같으면 아예 없앴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은씨 말이 맞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더더욱 안 볼 수가 없겠어요. 어떤 걸요? 현장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 괜찮으세요? 수술실 가는 길이죠? 선생님, 새로 오셨나 봐요. 저 처음 보세요? 저 몇 번 뵀는데. 아, 정말요? 아, 실망이에요, 선생님. 저 삐졌어요. 말 안 할래. 갈게요. 아, 기억났어요. NS, 신가이가 왔죠? 거기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리가 나 때문에 나는 건가요? 수술실에 전파 탐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나오세요. 카메라 있는 거야 뭐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수술방에 카메라 갖고 들어온 사람 누굽니까? 다시 꺼진 거 보니까 탐지기 센서 오류 같은데요?
저거 왜 또 올립니까? 정리하고 수술 준비합시다. 환자분 수술실 들어가실게요. 기왕이면 한순현 씨랑 같은 병용으로 해줘요. 아니 그러다가 실수로 수술당하면 어떡해요. 마취부터 할 텐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고은 씨가 대신 잘 봐줘요. 사고 현장인지 사건 현장인지. 아, 괜찮아요? 내가 들어가면 3분 뒤에 켜주세요. 중간에 울리면 오작동으로 생각할 거예요. 긴장 푸시고요, 환자분. 매캐한 냄새 좀 나실 거예요. 수술하는 환자 안경 착용한 거 아무도 확인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저게 왜 또 혼자 울려? 시작합시다. 공선생. 공선생?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 수술하는 거야? 네, 수술방입니다. 밖에 박동성 환자분께서 언제 수술 받냐고 컴플레인 하셔서요. 박동성 환자분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요? 네? 환자분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환자가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젯밤에 응급으로 들어오셨네요. 예. 여기가 집에서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잘 걸어 다니시네요? 아, 어쩐지 엄청 아프더라. 퇴원하시죠. 진짜 아픈데요, 저? 진짠데? 수술실에서 칼 찔려보셨어요? 진짜 엄청 아파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합의금 달라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제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치료만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원장님.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메디토피아 의료영업팀 공수호 가자. 이로써 의사가 아닌 건 확실해졌네요. 설마 저게 전부 다 수술 일정이야? 안지은에서 안영숙으로 4년 전에 개명을 했어요. 지방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짓 하다가 벌금형까지 받았네. 의사 면허는 6개월 정지 후에 다시 풀렸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개업해서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날 제가 아무래도 수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네. 아니, 저 그 뜻이 아니라, 원장님. 그 뜻이 아니면 수술 비용 7건 공과장한테 다 청구하면 되나? 아,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그럼 나한테 전부 다 그냥 손해보라고? 이거 공과장 너무 실망이야. 모레 시간 맞춰 나가겠습니다. 오늘 쏜다. 아닙니다. 회사 카드 가져왔습니다. 남의 회사 돈으로 저렇게 술을 마시니 카드 내역에 술집이 없었지. 지역에서 1등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안영숙 원장이 아닌 건 확실해졌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은 게 맞다면 저 사람들 또 술 먹고 수술하러 가는 거잖아요. 가면 안 되죠. 절대. 공수호 과장님, 픽업하러 왔습니다. 타시죠. 한수련 환자 알지?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데로 말해. 이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한수령 환자 BP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야? 어? 예, 저 갑자기 출혈이 아무래도 제가 다 망친 것 같습니다. 자, 비켜보세요. 얘는 왜 이렇게 혈관이 못생겼어? 닫아. 마취 부작용이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운한 일이지. 1년 넘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너는 침묵하고 있었어. 모든 걸 알면서. 제 사수 양심 고백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어차피 나도 똑같이 당할 텐데. 그게 문제야. 시키는 대로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 안 될 거니까 차라리 같은 편이 되자. 당신의 그런 태도가 결국 안영숙 같은 인간을 더 활기치게 만드는 거야. 당신도 결국 공범이라고. 어르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저린 정도인데. 그 발가락 한번 움직여보시겠어요? 아이고. 빨리 발견해서 망정이지 큰일 나실 뻔하셨어요. 아직 불편한 게 별로 없는데 수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원장님이 잘 아시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요. 수술 일정 한번 잡아볼까요? 노인분들 속여서 안 해도 되는 수술 하는 거죠? 안영숙이 접근한 노인 대다수가 기초의료수급자. 어떠세요? 수술비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걸 노린 거였어요. 아니,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였어요. 수술실에 보호자가 없었던 이유. 안영숙 자신이 가해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니까 아무런 방해도 없고 의심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망진단서 발급되면은 구청 복지과랑 협의해서 장례 진행하고 간호수기 차트 싹 수거해서 갖다 놔요. 그 누구야?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얼른 나가세요.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해서 뭐 어쩌려고. 뭐야? 야, 멈춰. 야, 뭐하는 새끼야! 김군. 제일 착한 안영숙 원장님 유명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손이 필요한가? 많을수록 좋죠. 누가 보면 병원 주인이신 줄. 앞에 쓰레기나 줄으세요. 어우, 나이도 맞춰봐. 원장님, 이번에 책을 내셨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안영숙 원장님에 관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국의 독거노인 복지를 위해서 올 한 해 병원 수익 전액을 기부하시기로 약정하셨다면서요. 제가요? 와. 야, 김부전. 내 이름으로 혹시 기부 승인 같은 거 한 거 있어? 네. 올해 수익금 전에 파란새 노인 복지 재단을 성공 완료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열혈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된다. 땡큐. 저 무슨 일이십니까? 심사평가 합동조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일형 주석이 제사용 내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이런 장난 쳤어요? 형정 의약품 어디 있습니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약품 있어? 누군가가 다 조작한 거야. CCTV 확인하면은 여기 누가 들락거렸는지 찾을 수 있어요. 야, 뭐 포맷이대? 아, 네, 저희 시스템이 원래 주기적으로 포맷되는 시스템인데. 도대체 어떤 새끼가 시스템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놔? 어? 원장님이신데. 2주 간격으로 자동으로 포맷하게 만들어가고 복구도 안 되게.
뭐 더 확인할 것도 없네. 야, 누구랑 협정 왔어? 행패야, 진짜! 엔토피아 공소과장 아시죠? 자서로 왔습니다. 제일 착한 병원의 안영숙 원장이 그간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시켜 대리 수술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수련양 의료사고권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제일 착한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실질적으로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벌금 내고 개명해서 병원 다시 차리면 돼. 금방 잊어버릴 거면서 잘난 척은. 만약 이 수술 공장이 문을 닫고 나면 당신은 어떡할까? 누구야 당신? 자신의 죄를 뉘우칠까? 아니면 또다시 개명을 준비할까? 만약 후절하면 그건 불치병인 거지. 나예요? 걱정 마세요, 환자분. 그 불치병 제가 집도해서 수술시켜드릴게요. 죽고 싶지, 어? 예전에 우리 부대 씨름판에 새 모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 첫 모래는 불순물도 없고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맨발을 닿는 느낌이 좋거든. 그런데 후임 하나가 바늘을 잃어버렸지 뭐야. 아무도 그 모래판 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 넓고 깨끗한 새 모래판이 바늘 하나 때문에 위험한 곳이 돼버린 거야. 겨우 바늘 하나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여기 누워보니까 기분이 어때? 부원장 시켜줄게. 만약 내가 정말 환자였다면 나는 여기 누워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너를 믿는 거였어. 네가 6, 내가 3. 아니, 그냥 너 다 해. 제발, 제발, 사진 보낼 테니까 바로 진행해 주세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김도기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니, 방금 전부터 모범 택시에서 계속 이상한 노이즈 신호가 잡혀요. 노이즈 신호요? 기사님, 내 말 들려요? 공씨, 공씨?